네, 지금은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 네, 김포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좋은 네, 콘서트를 해보기 위해서 가려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 함께 일본으로 가시죠. 예, 드림 하이. 2011년 상반기 최고의 인기 드라마였죠. 드림 하이가 일본에서 대규모의 콘서트를 개최했는데요.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태견, 수지, 우영, 김수현 그리고 배용준 씨까지 일본에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따라오시죠. 공연장에는 정말 많은 일본 팬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사랑해요. 아, 태견! 오빠 사랑해요. 화이팅! 드림 하이 화이팅! 안녕하세요. 드림 하이입니다. 친 거죠 지금. 네. 아, 오랜만에 만나니까 어때요? 아니, 직접 갔다 오셨군요. 어색해요. 어색해요. 네. 저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감 떨어졌네요. 배용준 씨, 우영 씨 입담 여전했는데요. 봐봐, 다들 뭔가 안다니까. 다들 감 있으시네. 축하드립니다. 상급. 드라마로 이렇게 무대, 큰 무대에 제가 올라와서 본 게 또 처음이어서 되게 긴장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이렇게 뭐랄까 다시 한번 이렇게 뭉친 느낌이랄까? 네, 보고 다시와 드림 하이! 이날 공연장은 15,000여석 전석이 매진되는 등 뜨거운 열기를 자랑했는데요. 15,000석이요? 네. 특별히 일본 팬들을 위해 드림 하이 주제곡을 일본어로 불러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호흡 맞추시는데 너무 딱딱 잘 맞더라고요. 네? 이렇게 미리 만나서 연습하시고 뭐 이런 거예요? 네. 오늘 근데 아니요. 제가 네, 오늘 네. 잘 맞아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우리 오랜만에 만난 거였잖아. 네. 지금 6개월 만에 만났어요. 이거. 뭐 연습했다 뭐 이런 거 없잖아. 네. 저희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요. 오늘 처음 맞춰본 건데. 오빠들이 막내 수지 양을 계속 놀리더라고요. 진짜 히트친 대사 한마디씩. 농약 같은 날씨나. 똥약 같은 거 싫어요. 난 꿈이 있어요. 난 꿈이 있어요. Is my turn already? Is my turn already? 제이슨 우영 씨, 영어 실력 어떻게 된 거예요? 6개월 만에 다시 하려고 했나봐요. 이제 와 얘기하는데 이 역할은 솔직히 나한테 더 잘 어울린다. 네, 저는 혜미. 너무 또 뭐랄까 매력적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좋아해. 네가 좋다 그. 수지한과 비슷한가요? 똑같아요. 오늘 보니까 사장님들 두 분을 포함해서 누구 인기가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아유 포함하면 해보세요. 아유 지훈이라고. 아유 지훈이라고 하세요 이거 지금. 아 저희 네 명 합쳐도 네. 오케이 그럼 하나 둘 셋. 배를선호 선배님. 배를선호 선배님. 사장님께 혼나겠어요. 이거 구명방송이 나가 편이라서 그래. 윤서와 배용준 씨의 인기는 그야말로 상상 초월이었는데요. 교 1인치 이슈니 타노시 지카노 오크리마쇼. 드림하이는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등 아시아의 많은 지역으로 수출되는데요. 특히 일본에서는 현재 지상파 방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드림하이를 보시면서 또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아 정말 드림하이 대단한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아 대단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뜨거운 호응 누구 때문일까요? 배용준 씨. 드림하이 2가 또 제작이 들어간다면서요? 예, 그러니까요. 네. 드림하이 1보다 2가 더 인기 많으면 솔직히 배 아플 것 같다. 하나, 둘, 셋. 아이고야. 어, 우영 씨만 유일하게. 배가 아픕니다, 저는. 벌써 배가 아프네요. 아, 잘 돼서 또 정말 드림하이가 이제 또 계속 이어져서 또 드림하이 3가 나오고 4가 나오고 해서 약간 옛날에 이제 학교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좋아서 1기, 2기, 뭐 3기 이렇게 또 하실 때 추억거리로 남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드라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면 아시아에서도 드림하이는 계속됩니다. 아시아에는 마지막 인사를 부탁해봤는데요. 네. 아니 이런 거에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드림하이 이런 거. 오, 괜찮다. 괜찮죠? 네. 좋은데. 아시아로 뻗어나가는 드림하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림하이였습니다.